많은 친구들한테 김정숙 굉장히 자연스럽죠. 근데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 하면 일단 긴장해요. 좀 힘들죠.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이재명의 아내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가 또 체험하게 되고 영광이죠, 저로서는. 남편이 무엇을 하니까 내가 거기다 어떻게 맞출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색했었죠. 제 이름이 있고 그런데 왜 심상정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. 그런데 그거가 이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 남성 우위적인 사고의 한 잔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상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 이승배의 아내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심상정의 남편으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. 우리가 갈 길이 더 바쁘지 그런 문제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. 제가 또 남편보다 잘하는 부분도 많아요. 제가 이제 제 법조계 사람들 미국에서 만나면 제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괜찮아요. 네.